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네, 보호막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아, 예. 아, 저 기억하시네요. 아, 그럼요. 1년 전에 네. 저한테 안보험 가입했잖아요. 네. 아, 요즘 제가 이가 좀 안 좋아서. 치아가요? 예. 아, 치아 안 좋으면 보호막이죠. 예, 예. 잘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좀 유튜브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전화 주셔서 궁금한 거 있어서요. 아, 뭐든지 말씀해 주면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아, 제가 이제 치아보험 하나 가입하려 하는데 네네. 고지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는가요? 아, 고지사항이요? 예. 어디서 좀 알아보셨나 봐요. 네. 아, 보호막님 방송을 봤는데 봐도 이게 일단은 네. 치아보험요 고지사항이 딱 세 가지예요. 예. 네. 첫 번째는 틀리한 적 있냐? 틀리하셨나요?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렇죠. 예.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이제 보존 치료나 보조 치료 한 적 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안 했나요? 보존이랑 보철이 뭔가요? 아, 그 보존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치아가 있는 거를 네.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인레이, 온레이, 아니면은 뭐 크라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에 뭐 씌운다고 하잖아요. 뭐 네. 암말감이나 아니면 금니 같은 거. 네, 그런 게 보존 치료고요. 보철 치료는 말 그대로 치아를,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영구치를 네. 상실하고 빼고,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브릿지나 틀리나 이런 게 다 보철 치료에 속하는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그러면 제가 7년 전에 크라운을 했는데 이게 자꾸 빠지는데 네네. 이것도 고지사항인가요? 아니요. 그 고지사항은 딱 5년까지고요. 아까 전에 네. 제가 1번, 2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하나 이상 발치를 하였거나 아니면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한 적 있냐 아니면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7년 전에 네. 그 크라운은 뭐 하신 게 뭐 빠지고 그랬다면 그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돼요. 무조건 5년 이내에만. 네네. 아,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험 가입해서 크라운 하거나 임플란트 하면 보상 되는 거예요? 어, 그럼요. 되죠. 저희가 예전에 네. 제가 뭐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요즘에 제 영상 네. 안 보신가 봐요. 네. 아, 예, 좀 바빠갖고 요즘 제가 농사 짓는다고. 아, 그렇죠.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네. 뭐, 10년 전에, 뭐, 브릿지 하는 사람들, 뭐, 크라운 하는 사람들 다시 보장이 되죠. 네. 아, 가입하면. 그러면 10년 전에 임플란트 한 게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보상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네. 영구치가 있어야 돼요. 영구치가 아. 있는 상태에서 가입하고, 나중에 네. 임플란트 하든, 브릿지 하든, 뭐, 네. 이게 크라운 하시든, 영구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건 네, 나중에, 네. 엑스레이죠. 파노라마 사진. 발치 전과 후에 그 네네. 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보험 청구할 때. 그러니까 영구치가 없으면은 솔직히 가입 전에 빠졌는지 가입하고 네.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치 발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치가 2년 전에 됐냐 2년 이후에 됐냐에 따라서 뭐 네. 50% 보장이 되냐 100% 보장이 되냐. 아, 또 그게 다르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어떤 분들은 네. 뭐 발치를 2년 전에 하고 임플란트 2년 이후에서 100%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발치가 네. 2년 전에 했으면 50%, 2년 네. 이후에 했으면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10년 전 임플란트 하면서 브릿지 됐는데 병원 나중에 가면 이거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브릿지 한 거 양쪽에 이를 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네. 가입도 많이 시켰고요. 근데 그 브릿지를 벗겨내면 양쪽 이가 흔들리던가 뭐 냄새나던가 꼭 나중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크라운 했다가 나중에 제가 또 이가 더 안 좋아지갖고 임플란트 하면 그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가면? 네. 그러니까 크라운 한 거 나중에 벗겨내서 다시 크라운 하던가 아니면 네. 임플란트 했을 때 보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 약관에 이렇게 나왔어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안 되고요. 예.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이거든요. K04, 치수염, K05, 치주질환. 요 세 가지만 코드를 받아야 보상이 되고요. 예. 곧 상해로 인해서 S코드. 상해로 인해서 뭐 씹다가 부러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제 친구가 치아보험 가입했다가 오징어 씹다가 이게, 네. 이게 병원 갔는데 이게 보상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 네네. 가입하고요. 90일 네. 동안의 면책 기간이에요. 그래서 못 드리자면 가입하고 90일 동안 무조건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징어 씹다 뭐 이가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90일 전이라고 해도 상해로 인한 상해로 인해서 상해는 말 그대로
뭐 충치나 잇몸병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발치한 게 아니고요. 외부로 충격이 있을 경우, 뭐 돌 씹다 아니면 오징어 씹다가 뿌려져서 인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92 면책기가 안에 들었어도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감액 기간이 없어요. 무조건 100% 보상이 된다는 거죠. 상해로 인한 거는. 네네. 하면 이거 미백이나 치아 미용으로 하는 거 돼요? 하면 미백이나 치아요? 아, 뭐 요즘에 화이트 뭐 치약이 이쁘게 하잖아요. 그건 다 안 돼요. 있더라고. 예, 안 돼요. 저희가 되는 게 말 그대로 보철 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아니면 보존 치료,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뭐 글래스 아미노머, 아말감, 뭐 레진, 그리고 그 외에 뭐 발치했을 때 뭐 몇만 원, 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뭐 5천만 원.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거의. 그런 거 되면은 보험회사 망해요. 그렇죠. 네네. 아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거는 몇 개까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아 이거 하면은? 아 치아는요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제 무제한인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입하고 이제 연간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약이 두 가지예요. 보존 치료, 보철 치료. 근데 회사마다 다른데 어디 회사는 무제한이 있고 물론 보험료 좀 비싸겠죠. 어느 회사는 연간 3개. 근데 연간 3개가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 연간 3개, 또 1년 지나면 3개, 또 1년 지나면 3개 이렇게 보장이 되거든요. 사모님께 예를 들어서 오늘 4월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달까지 3개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4월달에 가입했으면 그 다음 년도 4월달까지 연간 3개거든요. 그 이후에 또 3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만일에 이거 가입해갖고 보장 받은 다음에 해지하잖아요. 네네. 또 가입해도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보험금 받고요. 그 다음 계속 이게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솔직히 보험료 냈던 금액이 더 많잖아요. 보험금 받은 금액보다. 그쵸, 저는 1, 2년 정도만 유지하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5년이 지나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한 데 문제 없어요. 아니면 해지하고 나중에 보험금 다시 보험 가입할 때 5년 이내라고 해도요 고지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뭐 충치나 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고지만 해도 가입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잇몸병이나 풍치, 뭐 치주질환, 치주 수술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보험금 타신 적이 있으면 나중에 향후 5년까지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가입하면 보상받기 안 힘들어요? 네,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물론 제가 오늘따라 질문상이 많으시네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들고 저희 뭐고 신랑도 애들 아빠도 이거 안 좋아 들까 해서 그렇죠. 요즘에 치아 상태 많이 안 좋은데 솔직히 요즘에 치아 보험 가입하고 보험 받기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거의 100% 조사가 나가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L생명이죠. 네. 여기는 솔직히 그 보험 청구하는데 솔직히 까다롭지 않고요. 제가 재작년에 그 뭐죠? 저기 여기는 솔직히 가입하고 1년 이후에 100% 무제한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조사가 나가고 손해보험 쪽은 솔직히 거의 다 조사가 나가요. 근데 얘네들 조사가 왜 나가냐면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기 위해서 조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사항을 일단은 원칙적으로 지키면 되고요. 그러면 뭐 치과 가기 전에도 그렇고 만일 그런 거 나와도 보호망님한테 전화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쵸? 치과 가기 전에도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손해사정사가 조사 나가면 초진 차트죠. 처음에 고객이랑 상담한 내용들 의사가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치과 왔어요? 그러면은 저 1년 전에 크라운 임플란트 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다 소견서에 써요. 초진 차트에 진료 기록지. 근데 그거를 나중에 손해사가 보고 나서 이분 고지사항은 포함이 안 고지는 안 했는데 이게 의무 기록지는 있네 이러면서.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조사해서 고지 위반으로 해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고객들한테 보험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어떻게 상담하고 나중에 서류가 어떤 거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손해상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하면 이게 치아보험은 몇 개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치아보험 임플란트 많이 해요. 단골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치아보험 가입하고 해지하고 정말 진짜 재테크하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모를 리스크죠. 그러니까 많이 가입하고 근데 그게 또 솔직히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진짜 고지는 원칙적으로 한 건데 사기는 말 그대로 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뭐 그 서류 조작이나 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한 거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한 명당 400만 원까지 보철 치료는. 어, 그러니까 나오네요. 이게 뭐 두 개든 세 개든 다섯 개든 주민번호 한 명당 400만 원까지 가입되고요. 보조지가 크라운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건 원래 80만 원인데 제가 1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보철 치료도 원래 협회는요 주민번호 딱 누르면 250만 원까지예요. 근데 제가 4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 순서에 맞게끔 가입하시면 돼요. 아, 제가 잘 문의드렸는데, 하면 이게 혹시 가입하고 나서 아까 면책 기간이란 게 있나 했는데 그 사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웬만하면 90일 동안은 병원에 안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90일 동안 가면 나중에 90일 지나서 뭐 크라우이드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러면 손해 사용자가 나와 가지고 100% 나와요, 요즘에 M사 특히. 근데 100% 나오면 너네들이 그 90일 전에 면책 기간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크라운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다, 임플란트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나중에 1년 이후에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보존 치료는 뭐 크라운이나 인내 온내 레진 치료는 진단 시기예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레진이나 아니면은 크라운 해야 된다. 근데 고객님께서 90일 동안에 하셨으면 당연히 보상 못 받겠죠. 근데 이게 1년 이후에 했다 할지라도 90일 동안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돼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발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1년이나 2년 이후에 발치라면 그거는 보상이 돼요. 이제 보험사에서 그러죠. 90일 내에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진단이나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못 받습니다, 이러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따지는 거죠. 약관에 발치 기준인데 뭔 소리냐. 그러면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눈앞에서 코 베어요.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개만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네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아니에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 좀 모르면. 제 딸이 내일 이제 치아 교정하는 게 끝나는데 혹시 치아보험 가입해요? 가능한가요? 그것도. 치아 교정이요? 네네. 치아 교정도 가능해요. 왜냐면 치아보험 고지사항이 약간 세 가지가 있잖아요. 1년 이내에 보조진료나 보철치료 한 적 있냐, 충치로 인해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틀니 세 번째가 5년 이내 잇몸뼈 풍치로 해서 치료되는 잇몸수술. 근데 이 치아교정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아교정하면서 엑스레이나 뭐 여러가지 소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충치나 잇몸병이나 뭐 만성질환이나 뭐 크라운.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가입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꼭 나중에 태클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정을 받은 치과 말고 다른 치과 가서 치료받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기록지에 혹시 충치나 뭐 다른 치아 교정 외에 뭘 해야 된다고, 뭐 크라운이나 아니면 뭐 인내 온내 레진 아니면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그런 차트에 기록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없으면 좋은 거고 거... 있으면 그 뭐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나중에 그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거는 뭐 그 저희가 얘기하죠.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잇몸병이나 풍치가 있으면 얘는 나중에 고지 위반이라고 해지래요. 근데 고지상에는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한 적 있냐, 이게 엔드예요, 엔드. 근데 그런 거 인해서 발치했을 고지상인데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고지상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한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거의 다 병원에서는요 K05예요, 치주질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험사에서도 공단에서 돈을 받는 다음에 K05로밖에 안 돼요, 질병코드가. 근데 보험에서도 이거 만성 치주질환이 때문에 고지 아니냐, 그래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하면 고지상이잖아요. 근데 만성질환 아니면 잇몸병 아니면 K05 치주질환 요런 걸로 인해서는 고지상이 아니에요. 이걸 인해서 발치하면 고지상인데. 그러니까 거의 모르신 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보험에서도 이번에 고지 위반이다 못 준다면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끝나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따져야 돼요. 이게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스켈링이나 만성질환 아니면 K05는 이게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된다. 발치가 안 했는데 왜 보험을 못 주냐 따지고 금융감독을 밀어넣고 저처럼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싸워야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고인이 정보가 잘 있으니까 몇 개 샘플에서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고민하시고 뭐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뭐 따님도 그렇고 이제 배우자님도 그렇고 제가 준비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출은 계획 있게 하니까 뭐 치아보험도 계획 있게 가입하셔야 나중에 보험 받고 해지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잘 보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예, 맨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제가 좋은 상품 제가 몇 개 추천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제가 이분처럼 지금 치아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지금은 일요일 지금 저녁인데요. 전 밤까지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아 보험 판매할 때 막 급급하는 그런 설계사 만나지 말고요. 보상 쪽으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시면은 나중에 치아 보험 가입하셔도 어느 정도 보험금 받고 해제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충실한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